저는 최환규라고 합니다. 그 최근에 의미 있는 삶 연구소를 지금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뭐 일이나 삶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의미 있게 자기 시간들을 보내고 나를 지금 가치 있게 만들 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블로그도 만들어서 예, 제가 열심히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 의미 있는 삶에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신 거예요? 아, 이제 제가 그 이게 이제 갈등을 이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가 고민을 한게 사실 이제 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너무 시간과 많이 노력이 이제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갈등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갈등을 이제 예방할 건가? 이제 그거를 주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긍정심리를 전공을 했는데 보통 이제 제가 그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는 그 대상분들이 직장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지금 부여하느냐, 그럼 내가 얼마나 일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지금 느끼느냐에 따라서 뭐 갈등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그제 연구 결과도 있고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서 이제 어떻게 의미를 지금 느끼게 만들 건가,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의미라고 지금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그 의미라고 하는 단어에 이제 꽂히게 된 계기가 그 죽음의 수용서라고 하는 책을 들어보고 비터 있습니다. 프랭크인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그 만든 그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의미치료라고 지금 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제 90년대 후반기에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정말 한번 의미치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속 그 마음만 품고 있었는데 제가 우연찮게 이제 2010년 그 정도에 캐나다에서 그 의미치료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 박사의 제자로부터 의미치료를 이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의미라고 지금 하는 단어가 우리한테 주는 영향력, 그다음에 뭐 일의 의미라든가 이제 뭐 삶의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영향력을 알게 돼서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나누고자 그렇게 이제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소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번 책그 보면은 이제 갈등 관리 및 조정 전문가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제 갈등 관리 전문가 이렇게 제가 사실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사실은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관리입니다. 제가 강의를 할때 이제 교육생들한테 이제 그뭐 제목은 사람들이 이제 입에서 계속 갈등 관리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그냥 그 갈등 관리라고 이제 하긴 하는데 그 제가 그 교육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고객 관리, 갈등 관리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할수 있는 관리가 뭔지 한번 적어보라고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 뭐 내가 이제 할수 있는 건 내가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뭐 일정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가능한데 상대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 관리가 사실은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그 관리를 한다는 건 쉽게 고객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고객이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뭐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제 가게를 하는 경우에 우리 가게 제품을 이용하게 만드는 건데 어떻게 지금 그걸 하겠습니까?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고 그쵸. 기껏 하는 게 이제 가게 앞에 나가서 고객한테 호객행위를 하는 건데 사실 그쵸. 그건 고객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제 실제로는 고객 관리라고 하는 건뭐 전화번호, 그다음 이제 그분이 언제 다녀갔는지, 얼마나 우리한테 매상을 올려주는 건지 뭐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 건데 사실 그거는 뭐 별다른 도움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갈등을 관리한다는 건 나하고 부딪히고 있는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관리 가능하겠냐는 거죠. 사실은 내가 내 마음도 관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상대방 마음까지도 다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그제 혼자서 그냥 제 블로그라든가 책에서 쓰는 건 갈등 예방 혹은 갈등 해결 전문가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갈등을 지금 뭐 관리하는 거는 이제 관리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내 머릿속에서 지우게 되면 그다음에 내가 상대방하고 관계를 지금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에서 갈등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예방하고 그다음에 생긴 갈등을 빨리 지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도를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를 쓸때 이제 관리라는 단어를 가급적 안 썼으면 좋겠다.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우리가 이제 갈등 조정이라고 지금 하는 건 협상에서 협상가가 하는 역할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협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비즈니스 대상이 거래 대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제 이익을 취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상대방의 어떤 그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네. 이제 나의 이익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을 지금 전략을 세우고 이런 부분인데, 갈등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하고 얼마나 지금 그 있는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상대방하고 나하고 이제 최대의 어떤 그 만족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제 갈등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같이 이제 도와주고 예, 협력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만드는 이제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갈등 관리라는 게 좀 정리해 보면은 네. 일단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 네, 예, 결국은 이제 그렇게 네. 지금 되겠죠. 그리고 예방하고 이제 생긴 갈등은 해결하고 해결, 그렇죠. 어. 예.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기업체 안에서는 어떤 갈등들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갈등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네.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근데 기업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사람이 모여서 이제 일을 지금 하는 그쵸. 곳이기 때문에 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지금 갈등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 업무의 업무 주체가 누가 될 건지 뭐 이런 그런 분야에서는 그 갈등이 생기는데 네. 그게 이제 관계 갈등으로 이제 발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네. 관계 갈등이 이제 업무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 이제 그 리더가 의사 결정하는 네. 과정에서 이제 그 갈등도 발생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의사 결정할 때 이제 회사의 그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부담감이 네.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좀 다양한 그런 분야들을 예.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이제 예방할 건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이제 저는 이제 갈등하면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되게 나쁜 거로만 생각했는데 갈등의 밝은 면도 있다고 써주더라고요. 아 그럼요. 어떤 게 밝은 면인가요? 우리가 지금 그 네. 보통 이제 일상생활에서 작가님은 일상생활에서 요새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내가 지금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물건. 도움이 되는 물건이요? 네. 물건은 뭐 컴퓨터. 노트북 이런 거죠? 예. 네. 이제 그보다 더 가까운 게 이제 스마트폰이죠. 네. 저 스마트폰도 사실은 이제 갈등의 산물인 거죠. 예. 저 스마트폰이 처음에는 네. 이제 그 우리가 휴대폰 피처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피처폰을 쓰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 기능을 이제 휴대폰에 이게 넣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과정에서 보통 이제 아, 그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말처럼 쉽게 저게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네.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그렇죠. 않다 이제 이런 치열한 다툼 속에서 네. 우리가 어떤 그 수많은 갈등을 거치면서 이제 여기에 탄생을 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복합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팩스, 그다음에 프린터. 그렇죠. 예, 뭐 이제 스캐너 이런 부분들이 네. 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지금 같은 예, 공통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떤 한 기기 안에 넣는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그쵸.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상대방하고 나하고 있는 사이에 그 공통점을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지금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다른 점이라든가 차이점, 그다음 이제 틀린 점을 집중해서 이제 바라봤을 때는 부정적인 결과를 지금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등의 어떤 그 밝은 점을 본다는 건 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상대방하고 나하고 이제 어떤 그 마찰이 있을 때 이 마찰을 이용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지금 만들어낼 건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이제 갈등의 긍정적인 면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네. 귀찮고 힘든 걸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월급에 비해서 과도한 일을 시킬 때 네. 대부분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쵸, 만약에 근데 내가 하는 일보다 월급을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아 사장님 제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은 월급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예. 네. 근데 이번 달은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이제 과도한 월급을 지금 줬을 때는 아무 말 없다가 그 다음 달은 예, 월급은 비슷한데 지난달보다 더 많은 일을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반발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지금 힘들고 귀찮은 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내 생존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데 그 에너지를 지금 보존하려고 하는 그 습성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일단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갈등을 회피를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갈등을 회피한다고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작가님한테 네.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지금 했을 때 저는 뭐 그 말을 한 것 자체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작가님 입장에서 보면 아,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내가 정말 저런 욕을 들어도 될까?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저의 그 예전부터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제가 작가님한테 어떤 말들을 했는지 쭉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바보 같은 놈, 뭐 일도 못하는 놈, 뭐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이 쭉 이제 그 이렇게 기억에서 떠올라지면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지금 아, 저 사람은 나를 지금 싫어하는 모양이다.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저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감정에 골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골이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하고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되면서 그렇죠. 이제 저절로 이제 벽이 쌓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깊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감정의 골을 메꾸는데 굉장히 지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지금 필요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별로 그렇게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이제 관계를 끊게 되는 그렇죠, 경우도 그렇죠. 생기는 거고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관계를 지금 맺어야 되는 계속해서 맺어야 되는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상사하고 부하처럼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이렇게 되면 그 감정의 매를 완전히 지금 메우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봉합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도 어찌 보면 이제 갈등의 해결이 아니라 이제 회피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갈등을 이제 묵히면 묵힐수록 점점 해결이 어려워진다.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생각을 지금 하시고 가급적 상대방하고 나 사이에 뭔가 지금 내가 불편한 점이 생기면 빨리 그 자리에서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보통 대부분 경우에 갈등이 이제 깊어지기 전에 아, 내가 나는 이런 점에서 이제 불편함이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보통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거가 상대방의 이유가 합당하면 예, 제가 그대로 지금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예, 그렇게 지금 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예, 그게 이제 그, 인간관계를 깊어질, 그, 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겠죠. 그럼 뭐라고 물어봐요, 그걸? 아, 혹시, 네. 예,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그 작가님이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오늘 지금 예를 들어 헤어질 때, 네. 아,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식당 같은 걸 네. 이렇게 예약을 했는 그 준비를 했었는데 네. 혹시 어떠셨어요? 이렇게 지금 보통 보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처럼 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지금 이제 지시를 하려고 하는데 네. 너 어떻게 생각해? 네. 이렇게 지금 수시로 상대방의 반응을 지금 봐가면서 얘기를 지금 하면 되겠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네. 그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더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예, 네. 두려움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네. 질문은 그냥 편하게 지금 하면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으니까 뭐 편하게 예, 뭐 가족끼리라도 아니면 네. 뭐 예, 직장에서도 좀 수시로 상대방한테 지금 어때 기분이 어때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좀 하시면 네. 예,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게 항상 내가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연공 서열이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보통 네. 이제 내가 연공 서열이 위라고 생각하면 보통 이제 사람들한테 묻기보단 일방적인 지시를 지금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상대방 기분을 지금 뭐 물어본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근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거든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이제 몇 번을 좀 해보시면 굉장히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 갈등의 발견만을 이제 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갈등을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뭐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죠. 네. 근데 이제 그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사람하고 지금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갈등은 친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제 그쵸. 어깨를 치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비를 별로 붙을 가능성이 그쵸. 별로 없어요.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소에 이제 저한테 뭐 예를 들어서 믿게 보인 사람이 어깨를 네. 치고 하면 제가 일부러 이제 아, 저 사람은 나를 지금 이제 이렇게 한 게 일부러 지금 나를 골탕 먹이려고 네. 한 게 분명하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지금 하고 그 사람한테 네. 이제 시비를 걸면 오히려 이제 그게 어두운 면이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저한테 지금 아 제가 지금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했을 때 그럼 아 저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지금 그렇게 이제 내가 나로 하여금 화가 났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봤을 때 보통의 경우에 네가 지금 커피도 안 사주고 점심도 지금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뭐 이런 저의 그런 어두운 면을 지금 좀 나타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어두운 면을 지금 없애고, 사람하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 그게 갈등의 어떤 그, 전화위복이 지금 되는 부분이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아, 괘씸하게 저 인간이 지금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다고 하면, 네. 예, 그분한테는 자기의 그 좀 상대방하고 관계를 지금 맺을 때, 나의 그 어떤 좀 단점, 이런 부분들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지겠죠. 우리가 어쨌거나 이제 갈등을 한번 빚고 나면은 네.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게 뭐 수습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냥 그렇게 완전 관계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건데 네. 이 결과가 네. 이제 갈등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결심에 따라 결정된다. 아, 네,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이혼한 사람들이 네. 왜 이혼을 할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고 하면 네. 정말 그 사람들이 네. 저 사람은 나의 전생의 원수다. 네. 그래서 도저히 저 사람하고 네. 같이 살 수가 없다. 네. 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네. 뭔가 지금 사소한 그 발단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더 발전하면서 네. 같이 지금 못 살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을까요? 서서히 돼서 이제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고 느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보통 이제 갈등이라고 지금 하면 그렇게 전생의 원수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지금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작은 씨앗이 이렇게 그 눈사태가 처음에 이제 작은 눈덩어리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처럼 뭔가 지금 나한테 자극을 지금 주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네. 계속 쌓여갖고 이제 도저히 상대방한테 참지를 못했을 때 화를 지금 내게 되는데 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화를 내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했던 말이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화를 내게 만든 이유가 될까? 이건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상대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계속 쌓인 거고, 네. 내 입장에서는 한 번 한 거고,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인식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수시로 제가 아까처럼 계속해서 질문을 지금 만들어가라고 하는 얘기가 네. 그 처음부터 이제 질문을 지금 해서 이제 상대방이 어떤 그 불편한 기분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걸 알아갔다고 하면 이제 눈사태까지 나지 않을 정도 단계까지 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초기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갈등이 박산이 되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면 네. 이제 갈등이 싸움이 이제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면 상대방을 이겨야 됩니다. 네. 내가 이제 스트레스 상태가 되기 그쵸. 때문에 상대방을 이겨야 돼요. 그쵸. 그러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전략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죠. 있는 사실, 없는 사실 그런 걸 다 네. 지금 모아갖고 이제 비난을 지금 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그 감정을 건드리고 두 번째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세력을 규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제 어떤 그 싸움을 하게 되면 여자는 진정으로 남자는 시댁으로 이제 전화를 해서 자기 부모한테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부부 싸움이 이제 집안 싸움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다음 직장에서 이제 상사하고 부하가 이제 부딪히면 상사는 상사들한테 이 부하가 얼마나 지금 나쁜 놈인지 네.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네. 부하는 부하대로 자기 동료들한테 상사가 얼마나 나쁜 그쵸, 놈인지 그쵸. 이렇게 지금 되면 그다음 이제 자기 뒤에는 응원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사는 상사대로 응원군이 있고 부하는 부하대로 응원군이 있다 보니까 아, 나의 정당성을 지금 입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사도 잘했고 나도 잘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는 이게 관계가 벌어져 있고 네. 그러면 부하 입장에서는 뭐예요? 상사가 사과를 하면 나는 용서를 해주겠다. 그다음에 상사 입장에서도 부하가 지금 나한테 이제 무릎을 꿇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사가 부하한테 지금 어떤 뭐 사과를 하거나 이건 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참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고. 그다음 이제 부하 입장에서 상사한테 무릎을 꿇는 건 뒷사람한테 배신을 하는 그쵸.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뒤에 있던 나의 동료가 다른 상사를 공격하거나 이제 네. 다른 상사가 내 뒤에 있는 부하를 공격하거나 네. 이런 어떤 그 같은 편끼리 네.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 전선의 폭이 확대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그 갈등 조정 전문가라고 얘기했지 네,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조정한 사례 중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결혼 이제 1년 정도가 안 된 사이였는데 부인이 이제 남편한테 맞았습니다. 그 맞고 이제 그 뭐 부부 강간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뭐 좀 안 좋은 사례도 있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위자료를 내가 얼마를 꼭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금액을 딱 정해놓고 지금 나는 그 금액 이하로는 내가 도저히 지금 뭐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네가 이 금액의 위자료를 이 금액으로 지금 그 고집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동네 사람한테 자기 사정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기에 이 정도면 위자료를 얼마 정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이드를 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 받고 이제 자기가 그 위자료를 이제 고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위자료를 이제 그 이하로 받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나는 이제 상대방의 어떤 그 조언을 이제 무시한 나는 이제 바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위자료를 이제 그렇게 고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제3자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한쪽 편을 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예, 이 갈등을 지금 오히려 이제 확산을 시키는데 사실은 이제 사람들 좀 안 좋은 습성 중에 하나가 네.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불구경, 싸움 구경 이런 맞아요. 것처럼 상대방의 어떤 그 싸움을 지금 번지는 걸 막기보다는 뭔가 네. 살짝 이제 부추기는 이제 그런 습성들도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하는 말이나 행동이 네. 한쪽 편만을 드는 객관적인 사실 없이 한쪽 편만을 드는 게 아닌가 네. 이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네, 그래서 그 한쪽 편을 드는 게 결코 두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갈등이라는 게 이제 어쨌거나 이제 혼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두 명이 있어야지 갈등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사람이 갈등을 싫어해서 네. 뭐 회피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상대방에게 뭐 나는 별로 내키진 않지만 따라가 주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어쨌건 표면적으로는 뭐 좋아 보이죠. 갈등이 네. 없어 예, 보이는데 예, 예, 예. 사실 이런 것도 갈등을 할 수 있나요? 그럼? 아 당연하죠. 그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일방적인 관계가 오래 유지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게 짝사랑을 한다고 한번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얼마나 지금 그게 힘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상대방의 어떤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가 준다고 했을 때 나는 뭔가를 지금 계속 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밥을 먹든 내가 지금 힘을 쓴다는 얘기는 밥을 먹고 에너지를 지금 얻어야 되는데 내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가 준다는 얘기는 나의 그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해서 쓰기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그 관계가 오래 유지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내가 상대방한테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럼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야, 네가 지금 내가 요구할 때마다 그 괜찮다고 지금 얘기를 해놓고 네. 갑자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정말 황당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하게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 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게 네. 이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또 우리나라가 이제 체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체면 문화가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어떤 그 뭐 돈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부부 사이나 아니 연인 사이의 어떤 성이라든가 네. 이런 금기시 하는 이제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한테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지금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이제 갈등을 지금 일으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솔직하게 네. 같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겠고 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하가 상사한테 자기 네. 속마음을 얘기하기가 좀 껄끄럽거든요. 네.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 네. 이런 걸 지금 얘기를 지금 해야지 상사도 나를 지금 이해하고 그다음에 네. 나를 지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 없이 갑자기 이제 뭐 예를 들어 상사한테 불만이 생겼고 저는 이직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황당한 네.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나도 지금 네. 도움이 안 되고 상사한테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노력할 때까지는 노력을 지금 해보시되 네. 이제 솔직하게 상대방한테 좀 요청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상사가 이제 부당한 대우가 있다고 했을 때 네. 그 선택지가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그냥 싸우는 거죠. 네. 나도 이거 아니, 네. 아니잖아. 네. 싸우는 거고 네.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내키진 않지만 네. 순응을 하는 거죠. 그냥 따라가는 네. 거죠. 네. 마지막은 그냥 아, 나 못해먹겠다 그만두는 건데 네. 어떤 사이가 가장 바람직한 건가요? 이제 뭐 이건 좀 예, 비유가 적절할지 안 할지 네. 모르겠지만 네. 예전에는 어떤 그 회사의 이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경직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처음에 입사할 때 네. 입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달 안 지났을 때 갑자기 그 저하고 이제 같이 근무했던 부서의 그 선배가 갑자기 이제 부서장 앞에 큰절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 이제 형님 일을 돕기 위해서 자 회사를 그만둔다. 네. 그러면서 이제 큰절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되게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무슨 뭐 회사를 그만두는데 저렇게 큰절까지 그쵸. 하는가. 네. 이제 그만큼 예전에는 그 회사를 옮기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알고 봤더니 네.
그 사람이 형님 일을 돕는 게 아니라 새로운 회사를 지금 옮겨가기 위해서 아, 예, 그렇게까지 뭐 거짓말하고 네. 이제 옮길 정도로 이제 경직이 됐었는데 지금 뭐 회사 옮기는 거에 대해서 크게 지금 그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상사한테 얘기를 지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사가 계속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러면 회사에 고충 처 뭐 인사팀이라 이런 쪽에 분명히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고충 처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하는 데까지 한번 해 보시고.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뭐 내가 이제 외부 기관에 뭐 이제 외부 기관에 그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내가 여러 방법들을 최선을 지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회사를 옮긴다든가 아니면 이제 상사를 좀 들이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나도 평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경우에 그 회사를 옮기더라도 대부분 요새는 이제 평판 조회를 지금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옮겼는지 이제 그 옮기려고 하는 회사에서도 이제 조회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일방적으로 상사를 매도를 하고 그렇게 지금 옮긴다. 그럼 이제 결국은 나한테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상황 그 보고 이용을 지금 해라.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내가 지금 옮긴다고 했을 때는 이제 나한테 내 평판에도 큰 영향 없이 내가 뭐 솔직하게 이제 이직하는 회사에 왜 그만두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양지에서 뭔가를 지금 좀 일을 지금 하시는 게 어떤가 이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조직 아마 작가님을 이제 기업체에서 이제 찾을 때는 우리 조직 내 뭐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이제 작가님을 불러서 강의를 요청한다거나 컨설팅을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직 갈등을 줄이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업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 있고 이제 대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업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이제 대인 관계, 그러니까 관계 갈등으로 이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에서 지금 주로 이제 하는 게 평가에 대한 어떤 불공정성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지금 좀 확실히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서장들 회사의 어떤 그 평가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 부분들을 평가할 때 공정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뚝만 받아놔도 일이 잘 풀리는 일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와도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상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일이 쉽지만 생생히 쉬운 업무는 자기한테 친한 사람한테 지금 일을 맡기고 미운 털 박힌 사람한테는 어떤 경우에도 지금 해결하지 못할 그런 예를 들어 과제를 준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부서들이 분명히 지금 그거에 대한 그 목적을 지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상사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금 팔을 쭉 펴고 내가 정확하게 공정하게 평가를 지금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결국은 내 회사 생활을 오래 지금 만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가 지금 그 어떤 특정인한테 그 평가를 지금 몰아주기 시작하면 결코 지금 그 부서 자체에 그 모든 부서 인력들을 지금 다 이제 결집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성과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서원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대우받는지를 만약에 이제 회사에 그 알리게 되면 어떤 그 나의 신뢰에도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평가의 기준을 지금 맞게 이제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대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황금률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받고 싶은 걸 상대한테 주라고 그런 이제 얘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상대방을 지금 내가 상대 부하가 나한테 지금 그 어떤 전념 그러니까 몰두하게 몰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부하를 지금 아끼고 관심 있게 그렇게 지금 그 도와줄수록 그 부하가 지금 그 부서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많은 그 사람들한테 관심과 이제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이제 투자를 지금 했을 때 큰 문제가 지금 이제 없을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결국은 이제 그 회사라고 하는 건 조직과 조직이 유기적으로 이제 결합이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 프로세스가 지금 어떤 정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업무를 잘 분석을 하다 보면 그 특정 부서에 업무가 지금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얼마나 지금 빨리 이제 업무 처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정체가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프로세스도 지금 한번 이제 제대로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서는 인력이 지금 남는 부서가 있고 그쵸, 어떤 그쵸. 부서는 이제 인력이 모자라는 부서가 있으면 네. 그 업무 프로세스대로 따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이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제 그건 이제 전사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겠죠. 그 요즘에 좀 예민한 문제긴 한데 그 이제 조직 내 갈등을 업무하고 이제 대인 관계로 이제 분류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좀 나타나는 그런 이제 조직 내 문제점들 보면은 그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성범죄가 왜 저는 그게 왜 조직 내에서 기구도 있고 절차도 있는데 네. 왜 그 피해자는 네. 어떠한 통로 찾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그 회사가 네. 이 남자하고 이제 여자 아니면 네. 상사하고 부하에 대한 어떤 그 네. 약간의 분명히 지금 바라보는 포인트가 네. 차별화가 있다는 거죠. 네. 분명히 이제 어떤 그 다수가 있고 이제 소수 집단이 있는데 네. 이 소수 집단이 지금 약간 이제 시끄럽게 굴면 이제 회사 전체가 네.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일단 회사가 먼저 덮기 네. 급급하죠.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오픈을 지금 하는 네. 게 아니라 이제 그게 결국은 어찌 보면 이제 갈등 회피나 마찬가지인데 네,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면 네. 예를 들어 피해를 당한 이제 직원 입장에서 보면 네. 내가 지금 부서장한테도 얘기를 지금 못하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인사팀이나 이런 데도 얘기를 지금 해도 네. 내 의사가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면 네. 그 다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네. 아, 내가 지금 피해를 당해도 이제 회사가 나를 안 도와주겠구나. 네. 이렇게 지금 회사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네. 떨어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뭔가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네. 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게 되면 그 가해자는 점점 더, 네, 그쵸. 예, 빈도나 강도를 지금 높여가게 되는 거고, 네. 주변에서 그 문제를 지금 바라보는 사람도, 이렇게 지금 하더라도 별 문제 없네. 이제 이렇게 지금 되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들이 조금씩 이제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초반에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네. 단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예를 들어 지각을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9시부터 근무를 지금 네. 하게 되면 네. 9시 1초에 들어와도 사실은 지각이지 않습니까? 지각이죠. 예.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뭐 1초에 오면 지각으로 안 치고 네. 뭐 30분 정도 지나야지 네. 이제 지각을 지금 이렇게 그쵸. 야단을 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업무를 잘한 사람이 지각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그쵸. 지금 왜 저 사람은 네. 지금 뭐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지각을 네. 했지. 그다음 뭐 성과가 지금 좀 낮은 사람이 오면 저 인간은 게을러서 지금 네. 맨날 지각이야. 이제 이렇게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런데 모든 직원들한테 그 들이대는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9시 1초에 오더라도 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지각한 건 지각한 거라고 치고 그 다음에 그걸 똑같은 잣대로 지금 대해야 되는데 이게 잣대가 달라지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초반에 지금 이걸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도덕한 일이 생기면 네. 하다못해 누가 지금 회사의 어떤 그 돈을 네. 100원을 지금 만약에 이제 뭐 손해보게 만들었다. 네. 네. 이제 그러면 그것도 지금 분명히 손해이기 때문에 뭐 경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작은 금액이라고 지금 조금 봐주게 되면 그게 네. 이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지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피해자도 강하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자기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지금 해야 될 수가 있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뭐 이 가해자가 어떤 피해자의 네. 뭐 네. 예를 들어 어깨를 만졌는데 네.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다. 네. 그러면 가해자가 이 정도는 괜찮은 모양이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제 조금 수위를 지금 높여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초반에 불편함이 있으면 과감하게 네. 상대방한테 지금 경고를 지금 할 때 네. 예, 서로가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피해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네. 근데 B라는 상사한테 뭐 그런 비부도덕한 그런 짓을 당했어요. 네. 그러면은 A는 어쨌거나
회사에 뭐 관리 감독을 하는 담당자라든지 네. 이런 도움을 요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 C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C한테 만약에 도움을 요청, 이런 사실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C는 이걸 망설일 이유가 없지 않나요? 당연히 공론화시켜서 그 가해자인 B를 당연히 뭐 처벌을 받게 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왜 워킹을 잘 하지 않는 거죠? 예. 그거는 제가 오히려 지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그런 성범죄들이 많이 생기는데 네. 왜 지금 그 피해자들이 제대로 이제 신고를 지금 못할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그 대부분 이제 뭐 성범죄라든가 이런 피해자는 여성분들인데 네. 예전부터 네. 피해자를 지금 오히려 가해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네가 지금 얼마나 행동을 지금 조숙하게 정숙하지 못하게 했으면 네. 이런 일을 당하는가 이런 그 피해자를 비난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다 보니까 네. 아 내가 지금 나만 참으면 네.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네. 이걸 내가 지금 그 뭔가 지금 문제거리를 삼으면 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네. 이제 이런 의식도 하나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얘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정자가, 그러니까 네. 제3자가 입장에서 네. 보면 공정하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그 가해자가 만약에 사장이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사장 편을 들고 그쵸, 지금 그쵸. 예, 니만 입다 물면 회사가 괜찮아진다. 이렇게 지금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명히 회사 입장에서 보면 상위에 있는 그 서열이 상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서열이 하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 네. 그러면 대부분 다 피해자가 이제 하위에 있는 사람인 거죠. 네. 그러면 제3자는 이 사람을 지금 설득을 해서 네가 지금 잘못했다고 사과를 시키기보다는 만만하니까 접근하기 쉬운 그 피해자한테 네. 네가 참아라 이렇게 지금 되는 경우가 많죠. 아, 그럼 갈등 전문가로서 네. 만약에 뭐 의뢰를 받았어요. 네. 뭐 요즘에 그 군부대에서 그런 자가 생기잖아요. 네. 어떻게 이거를 솔루션을 주시겠어요? 어떻게 사실, 이거 해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갈등의 분야인지 아니면 네. 범죄 분야인지 네. 뭐 좀 경계가 범죄죠. 네, 애매하긴 한데 네. 저는 지금 일벌백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지금 그거를 네. 굉장히 지금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그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네. 성희롱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기 해서 이제 회사에서 처벌을 하기 시작한 게 아마 2000년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아는 어떤 회사에서 네.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 부서장이 부서원들하고 이제 회식을 하다가 네.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그 사람을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지금 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강력하게 그 네. 처벌을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은 좀 상대적으로 줄었는데 어떤 그 초창기에 사람들한테 이제 인식을 해서 지금 범죄는 나쁜 거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게 이제 조직에 균열이 생기는 건 큰 네. 문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부도덕한 사람을 뭐 일을 잘하기 때문에 봐주고 네. 뭐 이러기 시작하면 조직원들의 어떤 그 신뢰를 지금 잃는 조직이 되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이제 조직이 어려워질 때 조직원의 힘을 지금 한 군데로 결집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잘못한 건 분명히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잘한 건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지금 좀 기준을 정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외를 두지 말고 적용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엄청나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본보기라도 그렇죠. 예, 그게 경고 신호를 준다는 거죠. 일단. 네, 예. 근데 그게 좀 초반에서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그냥 뭐 해도 괜찮네. 그렇죠. 손만망이 처벌이네. 그러니까 네. 이제 가해자도 별 죄의식 없이 네. 또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지금 그 성범죄가 네. 이렇게 일어나고 지금 좀 안타깝게 작년에도 그렇고 네. 금년에도 그렇고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네. 지금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는 게 좀 네. 그런 부분에서 강력한 좀 처벌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네. 지금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조직의 리더가 갈등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한다라고 네. 하셨는데 보통 이제 조직 리더분을 만나면은 이 갈등에 대한 이해가 없나요? 어떤가요? 많지 않죠 생각보다. 아니 뭐 조직의 리더뿐만 아니라 사실은 네. 이제 이 갈등에 대한 네. 그 이해도가 높은 사람 자체가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네. 리더십 책을 지금 보면 네.
보통 이제 그 이분들이 그 일단 갈등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지금 이 리더십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지금 하시거든요. 혹시 그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학술 논문에 지금 발표된 리더십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어저께 네. 어저께 이제 약간 좀 네. 조사를 했는데 네.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네. 2020년부터 이제 2012년 정도까지 네. 그 10년 동안 이제 학술지에 네. 나온 그 리더십 종류 따진 거 한 네. 60, 70까지 정도 60까지나 돼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별 네. 아, 저도 상상을 못한 그 기발한 네. 리더십도 있고 뭐 좀 말이 안 되는 리더십 네. 같은 것도 있던데 네. 이제 그만큼 다양한 리더십이 있는데 네. 그 리더십을 지금 할 때는 보통 이제 그 갈등이 없다는 상태에 정상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할 때 부하들이 나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보통 이제 리더십 이론을 지금 정립을 한 것 같은데 네. 보통 보면 그 리더가 지금 사람하고 관계를 지금 일하고 사람하고 같이 지금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리더십 책을 많이 읽으면 네. 읽을수록 갈등이 오히려 지금 그 부하하고 관계가 지금 부하하고 관계에서 지금 갈등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리더십 책을 많이 읽을수록 오히려 갈등이 늘어난다. 네, 네, 네. 아니 이건 이제 제가 지금 그냥 네. 뭐 저 혼자 지금 이제 생각하고 가끔가다 이제 네. 그 교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네, 네. 자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이제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리더십 굉장히 많다. 아니면 네. 이제 서점에 가면 아마 더 많은 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뭐 그쵸. 위인들마다 다 지금 나름대로 네. 뭐 무슨 위인 리더십, 이순신 리더십, 무슨, 예, 뭐 세종대왕 리더십 이렇게 뭐,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순신 리더십만 읽은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이순신 리더십 플러스 세종대왕 리더십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내용을 정리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 나는 이렇게 하고 부하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나름대로 이제 기준이 딱 있을 겁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그 기준대로 이제 부서에 딱 들어가서 부하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훌륭한 부하가 되기 위해서는 네. 자기 기준에 10가지면 10가지 이렇게 지금 부합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지금 부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그 사람의 강점이나 장점보다는 부족한 면에 더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하의 그 상사가 그런 이제 내용들을 알고 지금 부하를 바라봤을 때 자기가 아는 만큼 부하의 단점도 지금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뭐 저런 게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되면 상사는 계속해서 그 사람 부하의 단점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단점을 메꾸기 위해서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하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자기 단점을 지금 건들 때 기분이 그렇죠. 지금 좋아진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없죠. 예. 그럼 그걸 지금 고마워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왜 자꾸 지금 자기도 단점이 많은 그렇죠. 사람이 왜 지금 나를 지금 예, 뭐 그렇게 지금 반발을 하게 된다는 네. 거죠. 자, 그러면 오히려 지금 상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는 만큼 그 뭔가 좋아진 관계가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 이론대로 지금 부하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부하가 지금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 네. 이제 균열만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거꾸로의 어떤 그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사 입장에서 보면 한번 생각을 지금 해보자는 거죠. 네. 예전에 이순신 장군님이나 아니면 네. 세종대왕께서 지금처럼 그렇게 리더십 책을 많이 읽고 위대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건 네. 이순신 장군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선대첩인가 거기서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네. 있습니다. 이렇게처럼 우리가 어떤 그 부족한 점이라든가 모자란 점을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자원, 그 다음에 내가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의 함께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자원에 집중할 때 훨씬 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교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보통 그 바위 틈에서도 식물들이 자라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네. 그 바위 틈에서 척박한 환경에서도 식물들이 자라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최선을 지금 다하는데 우리는 과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업무에 이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내 능력을 발휘하는데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가. 그렇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지금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리더 입장에서 보면 왜 저 직원은 자기 능력을 지금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을까? 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저 직원의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될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지금 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관계도 돈독해지고 업무에서도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저절로 이제 업무 성과도 올라갈 수 있는 서로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부하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부하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지금 바라보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조언을 지금 해주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진정한 리더가 리더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부서에서는 갈등이라는 게 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서에서 필요한 건 오히려 이제 갈등을 풀어넣는 일부러 이제 갈등을 지금 활용해서 조직을 자극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리더십 책을 읽을수록 갈등이 늘어난다고 만약 한다면은 리더십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걸 기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그 리더는 업무 능력하고 이제 인간관계를 지금 잘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리더십 책을 읽는다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 조직에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업무 성과를 지금 이루어내는 건데, 자, 그러면 조직원들이 내가 지금 하는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가 지시를 했을 때 과연 따르겠냐는 거, 따를 수 있겠냐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조직원들한테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뭐고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지금 서로의 어떤 지식과 경험 그다음에 목표를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더 입장에서 보면 지시를 하고 내가 지금 말을 지금 개떡같이 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부하 직원을 이제 선호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다음에 있더라도 이제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그래서 그 어쩌면 이제 뭐 그런 걸 지금 해갖고 뭐 자기 희생적 리더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건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별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단어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어떤 그 관계는 오래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그 서로가 지금 주고받는 그러니까 상호 지금 보완적인 관계가 이제 바람직한데 예전에 서번트 리더십이 한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처럼 리더라고 지금 하는 사람은 조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내가 위에 군립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자기 능력을 지금 잘 발휘할 수 있게 그 판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시면 같은 그 부하 직원들은 아마 굉장히 지금 에너지 넘치게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조직원들이 이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은 조직은 이제 어떤 이득이 생기나요? 네, 일단 그 업무적으로 굉장히 지금 그 경쟁력 있는 그런 제품들을 지금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최초, 이런 타이틀에 굉장히 지금 집착하는 사람들이 그쵸.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가 지금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존에 이제 없던 뭐 제품을 만든다든가 없던 뭐 뭔가를 지금 그 뭐 없던 분야에 그치, 어떤 새로운 그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박사학위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최초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차별화가 그 비슷한 어떤 제품이라든가 뭐 그런 논문이 있었는데 내가 최초라고 지금 하는 타이틀을 붙이면 선전 효과가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지금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자, 그러면 최초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경쟁사보다 빨리 지금 뭔가 제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지금 그 완성도보다는 시간을 지금 먼저 이제 그냥 제품 만드는데 집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 최초란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시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고객으로부터 외면을 지금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정말 지금 최초라고 하는 결과물이 과정을 지금 무시해도 될 만큼 지금 중요한 건지 아니면 이제 과정에 더 철저하게 해서 뭐 예를 들어 1등은 놓치더라도 1등을 제출 수 있는 좀 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건지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면 내가 지금 조직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이끌어야 될지 그런 이제 해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과정을 지금 튼튼하게 이제 다지고 나야지 어떤 결과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런 튼실한 과정 없이 과연 이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 그거는 한번 리더들 아니면 이제 조직원들이 다 같이 이제 고민을 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다 우리 조직 내에서 그걸 모두가 인지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갈등이 이제 네. 이게 3단계가 크게 이제 세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갈등의 어떤 그 정도에 따라서. 네네. 그래서 이제 첫 카테고리는 당사자끼리 해결을 지금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는 당사자가 아니고 이제 제3자가 뭐 저처럼 이제 조정 전문가가 와서 네. 도움을 받아야지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 네.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는 제3자가의 도움을 받아도 해결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서로가 네. 피해를 바라보는 그런 이제 부분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초창기에 뭐 그 조직 갈등이 초창기라고 하면 그 자체적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조금 더 이제 발전해서 조직원들 전부가 이제 등을 돌리는 상태다. 네. 그러면 뭐 전문가를 지금 개입을 시켜서 네. 조직원 전체가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네. 지금 그 마음을 좀 변화를 시켜서 이제 조직을 갈등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네. 예, 그 조직을 새롭게 네. 개편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지금 해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네. 초창기에 빨리 지금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빨리 지금 이걸 갈등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로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까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 갈등하고, 아니, 그러니까 갈등을 뭐라고 지금 뭐에 비유할 수 있냐 하면 네. 발효하고 부패에 비유할 수가 있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발효하고 부패는 거의 비슷한 과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결과가 완전히 다른 네, 거죠. 완전 다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갈등을 부패로 만들 건가 아니면 이제 발효로 만들 건가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건 네. 이제 부패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하루빨리 지금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네. 우리가 이제 그 조직이 발전한다는 건 네. 발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발효를 하다가 우리가 어떤 그 갈등으로 네. 인해서 이제 조직이 부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은 네,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리더가 갈등에 대한 이해를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네, 리더가 이끌어 가는데 어떤 그 이제 갈등을 안다고 지금 했을 때는 갈등에 대한 민감도가 사실 높아지기 때문에 네. 사전에 이제 뭐 예방을 하든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면 다 대부분 다 이제 부패 쪽으로 이제 가는 걸 방치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럼 만약에 조직 내 갈등이 생겼는데 네. 상사가 이 갈등 해결에 되게 소극적인 거예요. 관여를 네. 막 하는 모른 네. 척하고 네. 이런단 말이죠. 이러면 이제 부하 직원들은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부하 직원들은 네. 예, 일단 상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겠죠.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일을 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길 거고. 네. 그다음 조금 더 심하면 네. 부하들이 이 상사를 제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네. 회사의 다른 부서장이나 아니면 네. 이제 코칭 처리 부서에다가 이제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상사 입장에서 뭐 어떤 자기 리더십이 완전히 네. 타격을 받겠죠. 네. 그 부서장으로서의 능력 에서 굉장히 지금 낮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제 회사 생활 자체가 위태로울 수가 있으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민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야구 경기에서 아니면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가 아니면 투수가 탁월하면 네. 가장 그 성적을 잘 낼 수 있는 게 무승부거든요. 네, 무승부인데 네. 우리가 지금 그 갈등 관리라고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갈등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내가 지금 투수 역할이나 아주 우수한 투수나 아니면 아주 네. 우수한 골키퍼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점을 하지 않는 게 이제 갈등 관리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조직원들이 뭔가 지금 업무를 잘해서 성과를 내게 되면 그게 공격에서 이제 야구에서 공격 점수를 내는 거고 축구 선수가 골을 넣는 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 네. 그래서 투수는 잘 던져야 되고, 네. 그 다음 이제 수비하는 사람들은 잘 맞고, 그 다음 공격하는 사람들은 상대방한테 골을 넣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최소한의 어떤 그 가이드를 아는,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을 아는 게 이제 네. 갈등 관리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좀 경험을 좀 해보니까, 이게 상사가 이제 뭐 대표 이제 소규모 기업인 경우에, 네. 대표가 이제 그 갈등을 이제 발생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네. 의도적으로 무시한다거나 의도적으로 네. 갈등을 외면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누구도 그 문제가 있지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네. 이런 문화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문제가 될 만한 걸 자꾸 얘기하고 계속 이제 싸우는 거죠. 네. 이런 거 어떤 게 더 나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게 이제 중소기업의 딜레마가 여기 네. 있습니다.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이제 차이가 뭐냐면 네. 중소기업은 사장이 갈등 당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장하고 직원하고 이제 갈등에서 부딪히게 되면 네. 직원이 떠나거나 아니면 뭐 사장은 떠날 수가 없으니까 직원은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게 있냐면 네. 제3의 그 중재를 지금 할 수 있는 예,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네. 부서가 있을 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서장이 주기적으로 이제 네.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사원이 다른 부서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유능한 인재일수록 회사에서 이제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는데 네. 이 중소기업은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이제 예를 들어 인재가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사장하고 지금 갈등이 생겨서 이제 회사를 떠나게 되면 그 회사 존재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그 갈등 관리에 민감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일수록 원칙과 기준에 엄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급적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사원들하고 네. 직접적으로 접촉을 지금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중간에 네. 이 소통 통로를 지금 한 사람을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갈등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최소한 사원들이 사장한테는 아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지금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셔야지 네. 직접적으로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경우에는 네. 회사가 이제 좀 존재하지 어렵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새는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 회사 평점을 지금 매기는 그런 사이트들이 네, 맞아요,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그 사이트를 보고 평점이 낮은 회사는 아예 지원을 좀 안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어떤 한 사람 이제 사장님이 직원들하고 싸워갖고 이제 직원들이 평점을 지금 낮게 주기 시작하면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야. 원하는 인재가 네. 지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쵸, 결국은 그쵸. 더 이제 갈등이 이제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갈등 관리에 대한 이해가 네.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네. 사실은 뭐 갈등 관리라고 지금 하더라도 네. 그게 뭐 중요한 게 크게 지금 뭐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냥 사장님께서 네. 잘 들어주시고, 네. 예, 그냥 좀 잘 위로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좀 격려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출퇴근 시간을 조금 융통성 있게 네. 이제 좀 해주시면 네.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왜 뭐 좀 지각을 하더라도, 아, 네가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지각, 어떤 사람한테는 그쵸. 예, 똑같이 지각하더라도, 네가 그러니까 지각이야. 뭐 네. 이렇게 지금 좀 차별화 하는 경우가 지금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네. 뭐 지각은 지각. 네. 그 다음 이제 결석은 결근, 결근은 결근,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지금 직원을 대하시면 이제 훨씬 나은 직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조직원들이 약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좀, 어쨌거나 말로서 다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 좀 예쁘게 하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같은 말 좀 심하게 하면 되게 예. 확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좀 생산적인 대화를 하는 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생산적인 대화를 지금 이제 하는 데는 네. 뭐 우리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하는데 네. 상당히 지금 그 숙련 과정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쵸. 최소한 네. 상대방 감정을 상하지 않는 이제 그런 대화를 지금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네. 제일 좋은 건 네. 말을 하는 말 수는 줄이고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면 저는 그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상대방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상대방 말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그치. 지금 온 집중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쵸.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은 회사에서 네. 이제 직급이 높을수록 네. 많은 말을 지금 이제 하게 되는데 네. 말이 많으면 탈도 맞게 돼 있습니다. 네. 분명히 실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 네. 제가 권해드리는 건 네. 잘 들어라. 상대방한테 잘 들어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어떤 얘기도 하냐면 네. 직원들을 갖다 불러놓고 네. 10분 동안 업무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을 지금 하라고 네. 하는 걸 시도해보라고 가끔가다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직원들 보고 자기가 지금 일주일 동안 한 업무,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할 업무를 네. 10분 동안 브리핑 하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그것도 큰 권역이거든요. 그렇죠. 권역이죠. 예.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지금 어떤 업무를 했는지 쭉 정리를 하고 앞으로 어떤 업무를 지금 할 건지를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지금 불만을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효과적인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10분을 참지를 못합니다. 맞아요. 예. 그런 중간에 계속해서 끼어들고 그다음 이제 뭐 중간에 비난하고 뭐 이제 이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 갈등이 생기는데 그냥 끝나지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한 5분이나 최소한 10분이 안 되면 5분만이라도 직원들 말을 잘 들어주시면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저절로 지금 자기 업무에 대한 정리가 다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어떤 뭐 아이디어 회의나 뭐 의견을 얘기하는 뭐 회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얘기해봐라 하면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상황이 얘기 안 하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도 어떻게 헤쳐나가죠? 네. 저도 이제 그 회사 다닐 때 그런 경우를 지금 많이 이제 했거든요. 제가 경영 감사팀에 있었는데 보통 이제 보면 우리가 어떤 그 담당을 어떻게 정하냐면 자기가 제안한 사람이 업무를 지금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상당 부분이 제가 이제 감사팀에서 맡고 있는 분야가 회사의 어떤 주력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자유롭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맡을 게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맡을 걸로 예상되는 사람은 가급적 입을 다뭅니다. 그쵸. 그래서 방법은 제안한 사람이 그 업무를 안 맞는 걸로 지금 약속을 정하고 회의를 시작하면 굉장히 지금 활발한 토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이게 새로운 이제 부서장이 과장들을 쭉 모아서 불러 모아서 이제 월요일 아침마다 주말에 뭐 했는지를 이렇게 서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제 분위기가 뭐 그냥 그 과장들하고 이제 과장들이 이제 실무자들이니까 이제 같이 업무 얼굴 익힌다고 이제 뭐 분위기 좋게 만들었는데 이 부서장이 어느 순간부터 과장들이 주말에 뭘 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주말에 지금 내가 놀지 뭐 유원제 놀러 갔는데 그건 왜 하필이면 그렇게 비싼데 거기를 갔느냐 거기서 왜 그런 음식을 먹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듣기 싫어하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잤다고만 얘기를 그렇죠.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게 이제 그 중간에 피드백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언론이 지금 막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들어주고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설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떻게 하든지 그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서 이제 그걸 조금 더 강화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대화를 하시면 우리가 지금 그 희롱이라고 지금 하는 아까 그 굉장히 지금 큰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고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상사가 지금 나를 이제 지지해 주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제 이런 확신도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에너지를 상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를 얻어갈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잘 들어라. 그다음에 그중에서 한 가지라도 긍정적인 부분을 이제 피드백을 좀 해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아까 이제 우리가 좀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이 경청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어디에 있나요? 일단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죠. 편견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보면 중간에 말을 끊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말을 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경험이 많다 보니까 네가 무슨 얘기 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끊어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금 끊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뭐 네가 다 하는 걸 내가 지금 뭔가 뭘 얘기하겠어 이렇게 지금 아예 포기를 지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그걸 끊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경청은 끝까지 들어라.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 보통 네 단계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지금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이제 실행하고 피드백하고 이제 이런 보통 이런 프로세스를 지금 가져가는데 제가 이제 권장해 드리고 싶은 건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지금 돈독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신상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의 개인 생활이 어떤지 애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배우자는 어떤 상태인지를 잘 파악을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이제 뭐 어저께 이제 아파갖고 예를 들어 응급실에 가갖고 이제 아침에 퇴원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 보고 이제 업무에 집중하라고 하면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사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그냥 아예 포기를 하고 네가 빨리 병원에 가서 차라리
그 아이 상태를 지금 보고 빨리 퇴원을 시키고 네가 와서 이제 업무에 집중하라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오히려 지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업무를 지금 못했지만 상사가 나를 지금 인정해주고 나를 지금 격려해주고 나를 지금 믿어주는구나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사가 뭔가 지금 업무를 지시하더라도 예를 들어 불평불만 없이 집중해서 지금 업무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지금 모른 척하고 야, 너 왜 집중 업무를 지금 제대로 지금 집중 못하는 거야? 너 뭐 네가 지금 그러려고 지금 뭐 회사에서 월급 주는 줄 알아?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했을 때 부하 입장에서 보면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그렇죠. 네가 너는 지금 나처럼 이런 그 어려운 상황을 안 당하는지 내가 한테 그때 한번 복수를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상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접근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인심은 인심대로 다 잃고 업무 성과도 지금 나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푸시한다고 보통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압박을 지금 하는 게 효과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 요새 이제 한참 그 인기 있는 드라마 우영우라고 지금 변호사 우영우라고 혹시 보십니까? 거기 이제 잠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나오는데 자물쇠 학원이라고 잠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침에 뭐 그래서 아침에 10시에 입시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 10시까지 퇴원을 한다고 하죠. 학원에서 이제 떠날 때까지 이 12시간 동안 못 나가게 이제 학원 문을 잠근다고 해서 이제 자물쇠 학원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 그 학원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원에 이제 들어갔던 학생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뭐 때리기도 한답니다. 그 뭐 예를 들어 한눈 팔고 이러면 그런데 그 자물쇠 학원이 지금 예전에 한때 유행했다가 지금 없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12시간 동안 강제하더라도 성과가 안 나오다. 내가 지금 물리적으로는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쵸. 물리적으로 앉아 있다고 이게 지금 공부냐는 거죠. 아니죠. 내가 얼마나 지금 에너지를 쏟아갖고 이제 집중하느냐가 굉장히 지금 많은데. 외부에서 나를 지금 감시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의 처벌을 지금 강하게 하면 할수록 그쵸. 나의 관심도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눈치를 지금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에 집중하는 이 에너지를 사람 눈치 보는데 이제 쓰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지금 동기부여해서 내가 지금 내면에서 우러나도록 이제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 동기부여다. 그래서 압력을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이제 갈등만 커지고 업무 성과는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실천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귀찮기 때문이죠. 내가 귀찮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걸 지금 부하한테 다 설명해주고 이러면 내가 지금 에너지가 다 고갈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에너지를 지금 적게 쓴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게 이제 사람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짐승하고 다를 게 짐승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게 있는 거고 우리 인간은 그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인간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는 부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희생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부하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많은 자기의 어떤 그 많은 에너지와 지식과 경험을 부하들한테 쏟아줘야 된다. 근데 이제 어떤 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사가 부하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리를 이제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조직이나 어떤 그 개인한테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그 부하한테 내 자리를 넘겨야지 나는 또 다른 더 높은 자리나 그쵸. 아니면 다른 자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라도 부하의 어떤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분명히 지금 회사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금 내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부하의 성장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이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정년을 지금 맞이하더라도 내 이력서에 나는 지금 이렇게 부하들을 성장시켜서 회사의 발전에 도왔다. 이렇게 지금 내 이력서에 기재를 한 다음에 다른 회사에
적었을 때 다른 회사에서도 분명히 지금 나를 스카우트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 책의 이제 끝부분에 이제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결정 갈등에 대해서도 써주셨더라고요. 네, 네. 결정 갈등이 무엇이고 이제 결정 갈등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실 거예요. 네. 이제 의사 결정할 때 네. 이제 A라는 안이 있고 예를 들어 B라는 안이 있을 때 네. 내가 지금 A하고 B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지금 하는 갈등을 그렇죠. 결정 갈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A를 지금 했을 때 네. 만약에 이제 A라는 걸 하든지 B라는 걸 하든지 만약에 내가 선택을 잘못했을 때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네. 굉장히 지금 큰 문제가 되겠죠. 그쵸, 그쵸. 예. 그래서 그 압박감이 이제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압박감이 심하면 심할수록 내가 스트레스의 어떤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온전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지금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금 내가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네. 내 압박감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어떤 그 객관적인 기준을 정한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그 의사결정을 지금 하든지 아니면 네. 좋은가를 지금 좋은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좋은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의사결정을 지금 이제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건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인데 네. 이제 하나 한 가지 예를 지금 들게 되면 네. 우리나라 이제 프로구단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축구예요? 야구. 예. 11개인가? 10개인데 최근에 이제 모 구단의 감독이 네. 이게 이제 자진 사퇴를 지금 했는데 이제 성적 책임에 네. 부담을 느끼고 이제 그 자진 사퇴를 했는데 네. 이분이 이제 데이터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력 평가에서 네. 이제 굉장히 지금 그 분야의 전문가였는데 네. 이제 감독이 되셨는데 사람들이 기대하기가 이제 이분이 구단을 운영 선수를 기용할 때 굉장히 네. 지금 데이터에 입각해서 지금 예, 네. 선수를 기용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했었는데 그쵸. 최근 들어서 이제 성적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감독에 대한 네. 비난이 굉장히 지금 커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처음에 이제 전력 분석관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선수를 기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네. 예, 결국은 그분도 지금 결정 갈등에서 이제 그 잘못 하신 거죠. 자기 전공 분야를 살렸을 때 그쵸. 어떤 그 그랬을 때 설사 성적이 안 나더라도 최상의 선택을 했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지금 그러니까 팬들이나 선수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했을 텐데 네. 데이터에서는 저 선수를 쓰면 안 된다고 얘기 나오는데 네. 감독이 어떤 그 사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선수를 지금 써서 이제 그 패했을 때는 네. 온전하게 이제 그 결정 갈등에서 선택을 잘못하신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지도자라고 하면 이 결정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지금 원칙을 세워서 이제 그 잘 의사 결정을 할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하고 갈등을 혼동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네. 하면 네. 이미 이제 어떤 그 내가 원칙을 정할 수 있는 갈등이 있고 네. 원칙이 없던 갈등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건 행복한 고민일 수가 있는데. 네. A라는 여성분하고 네. B라는 여성분이 동시에 저를 지금 네. 좋아한다고 예를 들어서 사랑 고백을 네. 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제가 A와 결혼을 할 건지 B와 결혼을 할 건지 이건 이제 굉장히 지금 선택은 행복한 고민인데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10년 후에 굉장히 지금 그 선택을 후회할 수도 있고 후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어떤 그 공산품을 내가 사겠다. 네.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땡땡 플러스에서 살 건지 아니면 뭐 땡땡 코에서 살 건지 뭐 이거는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면 값이 싼 데서 사는 거고 네. 뭐 값이 다르면 어떤 품질이 더 좋은 걸 사면 그쵸, 어떤 그 그쵸? 기준이 분명히 네. 있을 때는 사실은 이거는 어떤 그 결정 갈등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이제 뭐 아이 네, 갈등이다 이렇게 네. 얘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네.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사실은 이제 어떤 어찌 보면 이제 그게 결정 갈등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름대로 지금 객관적인 좀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의사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좋은 결정은 진짜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아까 데이터 전문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그 데이터 전문가 출신 감독이 그런 데이터에 입각하지 않은 네. 선수를 선발하고 기용했는데 네. 결과가 좋았다. 네.
그러면은 뭐 팬들은 납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데이터를 기대해서 뽑았는데 데이터를 기용하지 않고 네. 선수에서 우승을 했다. 뭐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지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감이 좋았다고. 그러니까 네. 이게 결과가 과정을 지금 네. 이렇게 덮어버리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건 정말 운인 거고 네. 보통 이제 과정이 충실했을 때는 내가 설사 결과가 안 좋더라도 네. 납득할 수가 있는데 보통 과정이 안 좋으면 결과가 안 좋아질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과정을 이제 충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결정 갈등까지 이제 가기까지 분명히 지금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업무 갈등 뭐 인간관계 갈등까지 다 해결을 했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단계까지 왔다고 했을 때 네. 이분한테는 분명히 지금 어느 정도 갈등에 대한 이해 아니면 뭐 리더십 아니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좋은 결정 그러니까 회사 조직에 도움이 되는 아니면 이제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의사결정을 지금 이제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한번 결정을 하고 나면 네.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네. 내가 이제 어떤 그 아까 두 사람이 동시에 저한테 이제 고백을 했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사람하고 이제 결정을 지금 했다고 쳤을 네. 때 네. 분명히 지금 이 사람이 상대방에 비해서 분명히 지금 저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제가 보통 경우에 네. 이 사람의 어떤 단점을 네. 저 사람한테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 사람이 단점이 보일 때마다 아 내가 지금 저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네. 이 사람하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제 더 심각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어떤 그 단점 아니면 단점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지금 적극적으로 나한테 지금 내가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그걸 지금 그걸로 단점을 덮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지금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지금 어떤 의사결정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냥 오로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지금 쏟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그 과정이 튼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결과를 지금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네. 이제 보통 경우에 의사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 장애물들을 그쵸. 만납니다. 네, 예. 그럴 때마다 그 장애물을 지금 돌파할 노력을 지금 하는 대신에 아 그때 내가 다른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지금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네. 리더가 만약에 그런 후회를 하기 시작하면 네. 조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진이 빠진다 아니면 뭐 김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냥 의사결정 한 다음에 어떤 장애물이 오더라도 네. 그 장애물을 지금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이제 현명하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럴수록 리더는 네. 결과 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내가 만약에 후회나 이런 거 안 하기 위해서는 결과를 보여주는 생각이 강한 거고. 아니, 조직이 살아남으려면 네. 결과 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과정을 우리가 지금 충실하게 다양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리스크 저런 리스크 뭐 이거를 지금 관리해 나가면서 지금 네. 우리가 지금 정리해 나가는 게 운영해 나가는 게 이제 네.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과정이 튼실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제 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네. 구독자분들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사실 그 저도 갈등이 네. 불편합니다. 네. 아무리 뭐 제가 그렇죠. 오랫동안 갈등이 익숙하고 네. 하더라도 갈등이 생기면 이제 불편한데 네. 그런 불편함이 어떤 또 다른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지금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이 아프다고 하면 또 다시 이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아프니까 아 내가 지금 병원 가기 귀찮으니까 같이 데리고 가기 귀찮으니까 네. 좀 참아봐 이렇게 지금 하다가 이제 그 병을 키우기 시작하면 굉장히 지금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결과까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은 일단 초기에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항상 상대방한테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지금 불편하게 만들어지는지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고 상대방 또 이제 나하고 같이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갈등이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갈등은 네. 지금 그 긍정적인 결과도 굉장히 지금 많기 때문에 네. 그걸 내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네. 결국은 지금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지금 만들 수 있다는 여러분들이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갈등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책을 이제 두 권을 갈등에 관련된 내용을 썼는데 사실은 이제 이 책 이걸 이제 소개를 드린 게 사실은 이 내용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그 좀 편하게 갈등을 좀 이렇게 바라봤으면 어떨까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